한 회사 지도자. 그의 모험심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카드 선택지가 증가합니다. 임무 카드 두 장 중 한 장을 획득합니다. 임무의 보상이 증가합니다. 퀘스트네 퀘스트. 해안, 사막, 해안, 보통. 많이 바뀌었네요. 레트로폴리스도. 짜짜로바. 초반에 치즈 러시아고 이런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임무 카드 획득. 기술 카드 30번 사용. 카드 3장 강화. 영혼 100 획득. 기술 카드 30번 사용. 와 퀘스트. 수탈 백금화. 아 이거 핸드 계속 핸드에 계속 있는거야? 역겹네. 괜히 썼네. 아니 수탈 저거 개쓰레기 카드 아닌가? 그 UI의 낡은 분위기 많았는데 다 새삥으로 바꿨네요.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지도자 능력 강화. 임무의 보상이 증가. 영혼 방출. 들고 있을 시 영혼을 보관하며 사용 시 모두 소모합니다. 일시적인 치즈 3장을 손으로 가져옴. 집이나 사자. 이 새로 고친 버튼은 뭐지? 뭐 하나 생겼네. 방어선. 10초 동안 모든 아군의 공격력 플러스 5. 꽤 좋은 카드가 생겼네요. 이거 퀘스트 안 받는 방법도 있나? 지도자 레벨 3 증가. 세금 플러스 30. 경제 카드 3장 획득. 카드 6장 제거. 허밍. 퀘스트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일단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보기에는 약간 보상이 짠 것 같은데 좀 더 돌려봐야 알겠죠? 집. 돈이 없다. 고대 주화가 계속 핸드에 남아있어서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진데. 퀘스트 초반에 받은 게 안 좋았네. 퀘스트가 저 꼴인 줄은 몰랐지.
무작위 건물 카드 획득, 무작위 기술 카드 획득, 무작위 군사 카드 획득. 기술 카드 퀘스트 있으니까 기술 카드 받읍시다. 노동 효과 증가. 지도자 능력 강화도 퀘스트 있죠. 불나팔로 좀 막을 수 있을 거고. 조언자 집 카드. 집 늘려서 세금 좀 더 받자. 세금은 중대사입니다. 군사카드 40번 사용하기. 선택한 카드의 비용 마이너스 80. 카드 5장 제거하기. 기술카드의 피해량 플러스 400%. 노동카드 20번 사용하기. 군사카드의 공격력 플러스 8. 집부터 빨리 짓자. 세금 걷게. 군사카드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임무 때문에 대기 좀 마태이가 갔네요. 카드 한 장 제거.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지도자 퀘스트 있죠? 카드 한 장 획득하기. 장창병. 우리 애들 이동 속도 더 부드려요. 노동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금화 획득. 수리 시간 감소. 방어선 민병대. 민병대라도 하나 사야 되나? 일단 방어선. 돈이 없네. 치즈 가게는 쓸 수 있는데 치즈를 쓸 돈이 없다. 이제 양쪽에 병력 올리고 지도자 올리면 이제 퀘스트 완료됐죠. 세금 플러스 30. 나 이거 뒤로 빼서 나갈까? 못 잡을 것 같은데. 짜짜로바. 아이고 뒤에다 죽었다. 아니 나오자마자 죽었어. 금화 2000 획득하기. 60초 동안 모든 카드 비용 무료. 시민 20 획득하면 세금 플러스 60. 경제카드 3장 획득하면 원하는 군사카드 6장 획득. 원하는 군사카드랑 군사카드 너무 안 나왔다. 버틸 수 있을까? 방패병 획득. 어서오세요. 방패병 이번에 또 너프 먹었던데 버틸 수 있을까? 야 저거 킴하고. 막네. 집 오른쪽 완전 털리겠는데.
퀘스트 때문에 덱이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소환진 대지령 3장을 가져옴. 투석병 일단 군사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나팔 너무 빨리 불었다. 금화 마이너스 100% 이벤트 같은 거는 아직도 남아있겠지? 철거 고용 고용이라도 써야겠다. 카드 5장 제거, 현상금 플러스 60, 건물 카드 10번 사용, 경제 카드 60번 사용. 요게 낫겠다. 근데 이제 퀘스트 그만 받아야 될 것 같아. 라인이 너무 약해. 영능 임무 받는 겁니다. 배치된 군사 유닛의 공격력 증가. 작업 카드 두 장을 가져옴. 네, 몹이 양쪽에서 온다. 도적 피해량만큼 금화 획득. 못 버티겠는데. 오른쪽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왼쪽은 조금 부담스럽네. 왼쪽 막았다. 왼쪽이 더 튼튼한데? 야, 원딜을 다 죽었어. 전설 카드 획득. 카드 강화. 집과 방어선. 치즈가게 용가는. 건물 효과 15번 사용하면 플러스 60세금. 군사 카드 40번 사용하면 플러스 6주원자. 플러스 6주원자 오졌네. 저게 영능마다 보상이 배로 늘어나요. 100퍼, 200퍼, 300퍼. 다시 뽑기 시 금화 받고 뽑는 카드 감소. 1초 동안 속박. 해적 60초 후 사라짐. 뭐야 이거? 뭐야 도둑놈들 아니야? 방어선.
원하는 군사카드 6장 획득. 저거 받으면 되겠네. 없네? 걔 없네 걔. 뭘 쓰지? 의무병? 아니 잠깐만, 아우 나 의무병만 6장 들고 온 줄 알고 놀랬네. 근위 된가? 걔는 없네. 뭐 당연히 없나? 돛겁 우리 기수.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닐까? 대충 기수랑 의무병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방패병까지 들고 올까? 아, 6장 끝났네. 보유금화 마이너스 100%. 보유금화 깎는 거는 아직도 있네. 새로운 적 등장. 해적 놈들이구만. 취소하기도 있긴 한데 지금 유닛들이 되게 필요했어요. 적들을 뚫고 지나가며 공격. 아들 아들 아들. 고용은 돈 없으니까 필요 없겠지. 군사 카드 40번 사용하면 플러스 6조 원자다. 경제카드 60번 사용, 세금 20 증가. 원하는 경제카드 6장 획득. 요걸로 저거 채광 6장 들고 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도 의무병 놓아줘야겠다. 영능 플러스 1. 임무의 보상이 600% 증가. 채광. 새로운 이벤트. 정찰대장이 긴장했다. 도마뱀 상인을 착각하고 공격했어요. 다음 웨이브 시간 플러스 15초. 보유금화 감소. 이놈의 게임은 이벤트가 다 구려. 야 우리 힐 해줘라. 수탈 삭제하자. 수탈. 야 오리 힐 좀 해줘. 종자 획득. 이런 풋내기는 필요 없다. 아니야 뒤에서 그냥. 그냥 뒤에 있으라고 하자.
시민이 없네. 노동 20번 사용하면 군사 7장, 무료 증축 카드 21장. 조언자 3명을 고용하면 선택한 방어 건물의 피해량 플러스 700%. 군사 카드 40번 사용하면 6조원자 주는 거 있죠? 저거랑 연계하면 되겠다. 근데 나 방어 건물 없음. 방산비리. 그룹의 체력을 감소. 감소된 유닛마다 20금화. 이거 의료병이랑 의무병이랑 같이 쓰면 되는 카드 아닌가? 근데 방산비리라니 너무 카드가 그지 같네. 광산 방어선까지. 아이고 나 버튼 잘못 눌렀다. 광산? 뭐야 이거? 세상에 저런 공격도 있나? 여기도 기수 올려야겠다. 현상금 플러스 5, 보유금화 마이너스 50%. 카드를 획득합니다. 진행 중인 모든 노동 효과 완료. 보유한 군사 카드마다 20금화. 국방비. 최대 체력 감소인가? 어서오세요. 서브 말겠죠. 치즈가 나와야 치즈 가게를 쓸텐데 치즈가 안나오네. 치즈 되게 3장이나 있는데. 국방비, 광산 국방비. 카드 획득, 집 건설. 집 건설 지금 퀘스트죠? 퀘스트가 너무 많아. 카드 5장 제거, 84시민. 와우, 84시민. 조언자 3명 고용, 선택한 카드 비용 감소. 우리 기수 같은 거 영원으로 만들 수 있겠다. 방산비리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아 그냥 깎이는 거네. 최대 체력이 아니라 라인 쉴 때 넣어주면 될 것 같아. 포격 명령을 내립니다. 대포를 발사합니다. 아니 저런 도라이 같은. 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기수 획득. 기수와 인접한 적의 공격력 감소. 해적 증폭 사육장 방어선. 요 정도?
진짜 군사 다양하게 쓰고 있네. 저런 거 빨리 없애려면은 신발 가게 같은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종자. 우리 기수 다굴당하고 있다. 덩라이더. 건물 카드 10번 사용하면 원하는 경제 카드, 수원자 3명 고용하면 선택한 군사 카드 체력 140, 노동 20번 사용하면 방어 건물. 나 지금 퀘스트 너무 많이 쌓였는데 받지 말걸 그랬나? 카드 획득. 방어 건물의 피해량 증가. 방어 건물이 없다고요 선생님. 카드 가방에 있는 카드들의 비용 마이너스 20. 정색 한 번 더 쓸까? 군사 카드 19번 더 써야 되는데. 근데 적이 없다. 인구가 없다. 애들이 좀 죽어야 써서 이벤트 완료할 텐데. 이벤트? 임무. 애들이 좀 죽는구만. 방산비리 한번 해먹었다. 어? 카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먹을 수 있게 바뀌었네. 기술 좋은가? 공대 졸업생. 카드 제거 시 무작위 카드 한 장 강화. 돈은 있는데 인구가 없네. 사육장 언제 되냐? 집 빨리 더 지어야 되는데. 저쪽에 밀린다. 집 인구가 너무 없다. 아, 카드 보고 결정할 수 있지? 카드 5장 제거, 시민 20 획득. 경제 카드 60번 사용하면 플러스 70 현상금.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취소하자. 병영 묘지. 묘지랑 병영 경영 무기고 방어선. 괜찮은 카드들이 좀 생겼네요. 오른쪽에 놀고 있으니까 병영비리, 아니 방산비리 한번 하고. 지도자가 너무 당당하게 비리를. 원래 소매치기도 하던데요 저는. 야, 뒤에 저거 좀 부숴봐라. 해적선을 불러와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나쁜 시기구나.
우리 집 다 부서진대. 아이 집이 다 부서지니까 시민이 없어서 돌리질 못하네. 세계수가 죄인들을 벌할 것이네. 지도자 레벨 플러스 2 반란 카드 2장. 역병의사 치료한 아군의 공격력이 5초간 플러스 5. 선택한 방어 건물의 피해량 증가. 방어 건물이 없다고. 고대주화 선택한 카드의 비용 마이너스 140. 우리 기수 비용 깎음 되겠지. 공짜 우리 기수. 모기 잡았다. 벌써 모기라니. 카드 5장 제거하면 4500 금화. 영토 3번 확장하면 선택한 구조사 카드의 체력 증가. 조언자 3명 고용하면 다시 뽑기 시 플러스 9카드. 요거 하자. 플러스 6조언자. 건물 카드 비용 마이너스. 10초마다 5회복. 장갑 기사 획득. 카드를 들고 있지 않을 때 다시 뽑기에 재사용 시간 감소. 군사 요리 리노 북도. 기술 카드 피해량. 잘 나온 것 같아. 우리 기수 뭐 이상한 거 안 나올 사이지. 반란 지우자. 아, 효과 지원자 효과로 뭔가 강화됐을 텐데. 경제카드 60번 사용하면은 원하는 건물 6장 획득되니까 치즈 같은 것도 쓰자. 그냥 퀘스트 해야 되니까. 오리 기술을 좀 잘 키워보자. 우리 기수 218 됐다. 목욕탕 6장. 선택한 방어 건물의 피해량 증가는 있는데 방어 건물이 없다. 안타깝다. 경제카드 5번만 더 쓰면 된다. 병력 먹어서 애들 공격력 올리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영토 3번 확장 60초 동안 모든 카드 무료. 군사 3장 획득하면 108시민. 기술카드 30번 쓰면 9장 강화. 요거 하자. 군사 3장 언제 먹지? 180인 전당. 세금 20 증가하면 원하는 기술카드 획득. 건물 수리 시간 마이너스 30%.
묘지, 방어선, 뿔나팔, 공동주택, 작업. 에, 인구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까 인구 올리는 퀘스트가 군사카드 3장 획득? 군사카드 3장 획득 저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군사 3장 획득하고 있냐? 묘지? 쥐가 모자라. 방산비리. 오리기수 키우기. 300금화. 나 왜 이거 눌렀지? 국방비나 받자. 카드 삭제. 반란. 야, 나 제것이 강화 있는데 뭐가 강화되냐? 경비병, 에반드. 경제카드 60번 사용시 90세금. 영토 3번 확장하면 증축 27장. 야 이거 쩐다. 이거 할래. 근데 3번 확장 언제 하지? 그리고 3번 확장할 자리나 있나? 야수 여전히 구린 것 같아. 노래를 불러 적들을 재웁니다. 뭐야? 싸우다 말고 잠이 오냐? 겁나 잘 자네. 증축이 건물 2레벨 찍는 거요. 영토 확장. 원하는 건물 6장 획득. 뭐 받지? 토템 같은 거 받을까? 어서오세요. 도서관도 괜찮아. 비고 저거 받을까? 토템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목욕탕. 목욕탕이 좋긴 한데. 아, 목욕탕까지 있어야 될까? 대학. 야, 뭐야 목욕탕 어딨어? 뭐 다양하게 받아갑시다. 목욕탕 어딨지? 셋째 줄 오른쪽에 있다. 수도원도 필요하고. 도서관, 수도원 하나 더. 초소. 왜냐면 지금 방어 건물 공격력 올리는 거 있는데
딴 거는 수동이라서 귀찮고 주소는 자동이니까. 공장 어디지? 여기 있다. 얘 다야? 기술카드 30번, 노동효과 20번, 건물카드 10번. 우리 기술훈련. 소라게. 웬 소라게? 목욕탕. 120초 동안 매 웨이브 종료 시 무작위 유닛 하나 제거. 제거하면은 강화되지. 아니 휠이 왜 안 먹히냐? 게임 상태가. 선택한 방어 건물의 피해량 700%. 공장. 집. 집도 사실 지금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곡창, 방어선. 수도원 두 개. 도서관. 아, 확장 안 되네. 다 했네. 야, 그러면은 확장하면은 저거 퀘스트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네. 어서오세요. 방어선 오열. 포지드. 블리자드가 살아 놀렸다. 180인. 공장을 할까? 도서관을 할까? 도서관 하자. 도서관은 두 칸밖에 안 먹잖아. 광산 오리기수. 도서관. 이제 뭐 해야 되지? 영토 3번 확장 이거 못 깨는데. 건물 카드 10번 사용해서 군사 카드 다 필요 없네. 저거 다 지우자. 저거 다 영토 3번 확장 이것도 못한다. 망했어. 금화 2000 획득하면 4500 금화. 이것도 괜찮네. 경제카드 60번 사용하면 원하는 건물카드. 요걸래. 과한 마일리지. 우리나 엄청 쓰자. 영토 확장 퀘스트 저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수도원님.
평영 오리기수. 영능이 임무 보상 늘려줘요. 27라니까 뭐 많이 왔네. 이제 클리어 안되는 거 저거 다 없애자. 영토 세번 확장 이런거 안되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저것도 되나? 아니면 치즈나 지울까? 증축 팩트. 증축이 카드가 바뀌었네. 지도자 능력의 재사용 시간 마이너스 30초. 세금 주기. 선택한 카드를 강화합니다. 증축은 원래 저거였구나. 보강이 그거였지. 보유한 군사 카드마다 30금화. 당산비리. 의무병 셋이나 있다. 수도원 좀 빨리 돌립시다. 경제카드 60번 사용하면 120초 동안 공격력 90. 군사카드 40번 사용하면 기술카드 피해량 900%. 120초는 너무 짠 거 아닐까? 뭐야, 퀘스트도 강화가 되네? 강화됐는데 더 부려졌어. 이제 묘지 철거해야 되겠다. 방산비리 애들 체력 깎이는 거라서 별로 대단한 페널티도 아니에요. 도적 꺼져. 도적은 검거당했다. 무작위 조언자 확대. 아이 미친 그지같은 탐관오리 아직도 남아있네. 어떠한 카드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새로 고침이 가능합니다. 목욕탕. 쟤들 해고하는 것도 어떤 이벤트 같은 거 뽑아야 될걸요? 탐관오리에 반대. 땡. 민병대. 카드 3장을 강화하면 피해량 플러스 900%. 금화 2,500대 가면 구조원자. 개이득이네 이거. 조원자 싹을 다 뽑자. 조원자가 아무리 구려도 다 뽑으면 쓸만하겠지. 세금 원하는 경제 카드 6장 획득. 원하는 경제 카드가 없을 텐데 나는. 드디어 이제 업적 깰 수 있겠네. 탐관오리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방산비리였어. 그건 좀 너무하구만.
반짝이 되게 괜찮은 카드인데 반짝이를 들고 와가. 오리 가격이 왜 늘었을까요? 모르겠네요. 깨긴 깬 것 같은데. 이거 왜 강화하면 더 약해지냐? 이유를 모르겠네. 퀘스트 적용을 안 받는가 본데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는 버그가 맞는 것 같은데. 강화하면 카드가 안 좋아진다? 카드 3장 강화 180인, 조언자 3명 고용하면 증축카드 27장. 조언자 9장. 아이 미친. 되게 타격 들어왔어. 투석병 카드 획득. 종말 론자. 아이 종말 론자 꺼져. 다시 뽑기 비용 감소. 수리시간 감소. 민병대 공격 속도. 군사 공격력, 방어관들 피해. 이렇게도 슬레이어즈는 아이 미친 증축. 이렇게도 슬레이어즈 업적은 못 따네. 수면 가루를 뿌려서 주변 적들을 재웁니다. 야 파라스다 파라스. 뭘 지우지? 아이 고대 서적도 강화돼서 효과 떨어졌네. 아니 이것들 왜 강화하면 효과 떨어져? 이게 영능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 버그잖아 이거. 깨긴 깼네요. 도전 과제도 달성했고. 아무튼 게임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예. 군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 임무 시스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임무 간 밸런스는 조금 의아하네요. 이 게임 해금 시스템은 대체 왜 넣었을까? 해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첫 플레이하면은 다른 캐릭터랑 똑같아.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버림. 다시 뽑기 비용이 영구히 마이너스 5. 뭐야 사기네. 비용에 비해서 과하게 좋은 거 아니야? 들고 있는 카드를 전부 버림. 12장 버릴 때마다 전리품 상자 획득. 뭐야 이것도 좋네. 무작위 3장을 버리고 플러스 1시민. 이것도 좋네. 아니야 이거 안 좋네. 쓰레기네. 아무튼 끝.